머리 씻고 예쁘게 묶어볼게요. 머리 하나로 느슨하게 묶은 상태고요.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손가락 끼운 상태고요. 머리 그대로 위로 잡아서 그대로 완전히 빼주는 게 아니라 쏙 빼줄게요. 너무 크지 않게. 그러면서 살짝 비틀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돼요. 머리를. 그런 다음에 남은 머리는 밑으로 그대로 내려서 돌려서 밑으로 내려서 안 보이게 숨겨줬고요. 이렇게 머리 벌려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생략해 주셔도 돼요. 머리 조금씩만 벌려 주셔도 조금 더 예쁘겠죠. 그래서 오늘 헤어는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툭 묶은 것 같은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잔머리 정리는 너무 깔끔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삐져나온 머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도 머리 하나로 느슨하게 묶은 상태고요.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손가락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위에서 머리 잡아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살짝 접는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머리 빼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남은 머리도 다시 위에서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위로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서 남은 머리는 툭 그냥 자연스럽게 두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가 만약에 이렇게 펌을 하지 않은 그런 머리라면 좀 고데기 끝부분만 말아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묶어보세요. 첫 번째 머리는 머리끈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머리 하나로 모아서 묶어주면서 남은 머리 반만 비틀어주세요. 이렇게 비틀어서 살짝 잡아서 쏙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번의 크기는 머리 길이나 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남은 머리는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이 공간 사이에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는 위치 잘 보셔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머리 안쪽으로 숨겨서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그 사이에 고정해 줬어요. 머리가 길다면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그 안으로 넣어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도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도 머리 하나로 모아서 느슨하게 살짝 느슨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머리 반 나눠서 한쪽씩 잡아서 고무줄 살짝 들어 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고무줄 넣는 방향 잘 보세요. 넣는 방향 잘 보셔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머리는 고무줄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면 머리가 약간 위로 이렇게 빠지겠죠?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남은 머리는 모아서 전체 모아서 한쪽으로 가져가서 머리끈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제 머리 위아래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서 빼주시면 되는데 이제 남은 머리가 짧다면 완전히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머리가 저처럼 길다면 조금 과감하게 조금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듯 그런 스타일로 묶어봤어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머리 하나로 느슨하게 묶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고무줄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손가락 끼워서 머리 잡아줄게요. 가운데쯤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무줄은 손에서 이제 살짝 빼주시면 돼요. 가운데 공간 사이에 이렇게 머리 손가락 넣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시면서 남은 머리 돌려주세요. 비틀어서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위에 고무줄 이렇게 내려주시면 조금 더 좀 짱짱하게 고정이 잘 돼요. 밑에 남은 머리는 안 보이게 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한 바퀴 돌려서 해주셔도 돼요. 첫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도 밑에서 손가락 키워서 머리 잡아서 머리끈은 그대로 손에서 툭 빼주시면 돼요. 공간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밑에서 한 바퀴 돌려서 방향 잘 보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머리 빼주시면 되는데 완전히 빼지 말고 쏙 빼주시면 돼요. 빼준 머리 밑으로 잡아당겨서 느슨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남머리 안 보이게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도 밑에서 손가락 끼워서 머리 잡아서 머리끈은 그냥 툭 빼주시면 돼요. 가운데 공간 만들어서 남은 머리 밑에 반 나눠준 다음에 한쪽만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공간 사이에 머리 빼줄게요. 완전히 빼주는 게 아니고 쏙 조금만 작게 빼주시면 돼요. 빼준 머리 이렇게 잡아당겨서 밑으로 잡아당겨서 짱짱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남은 머리 한 바퀴 돌려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빼줄게요. 방향은 머리끈 넣어주실 때 손은 위에서 머리는 밑에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 안 보이게 숨겨주시고 조금씩 벌려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돼요. 세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 네 번째 머리도 밑에서 손가락 키워서 머리 잡고 그대로 툭 머리끈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공간 만들어서 밑에 머리 나눠주실 때는 남기는 머리가 적게 이렇게 돌려주는 머리를 많이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쏙 빼주시면 돼요. 빼준 머리를 한번 잡아당겨 주셔서 짱짱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 주실 때 느슨하게 밑에 머리가 빠질 살짝 접는다는 느낌으로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머리가 길다면 저처럼 이렇게 넣어서 빼주는 거 반복해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머리 반으로 나눠줄게요. 머리끈 준비해서 묶어주면서 끝을 쏙 빼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는 모아줄게요. 모아서 공간 사이에 위에 머리 공간 사이 넣어서 쏙 빼줄게요. 위에 머리 밑에 머리 전체 모아서 가운데 사이에 넣어서 쏙 빼주면 머리가 빠지지 않겠죠.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 줄게요. 풀리지 않게. 그런 다음에 머리가 길다면 남은 머리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 벌려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는 머리 묶으면서 끝을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되는데 방향이 밑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쏙 빼주시면 돼요. 머리 반 나눠줄게요. 위에 남은 머리 전체 모아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고정해 줄게요.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남은 번 양쪽으로 잡아서 크기 만들어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가 길다면 좀 크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약간 처진 토끼 귀 같은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번째 머리는 밑으로 내려서 머리 하나로 묶어줄게요. 느슨하게 살짝 묶어졌고요. 머리 반 나눠줄게요.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때 올림머리 가이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손가락 이용해서 해줬는데 손가락보다 올림머리 가이드 도구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양쪽 머리 서로 교차시켜서 이렇게 넣어서 빼줄게요.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 위로 가져가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머리끈 사이에 고정해 줄게요. 풀리지 않게. 남은 머리가 길다면 위에서 머리 잡아서 빼주세요. 이 방법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가운데 잡아서 양쪽으로 벌려줄게요. 살짝 모양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위에 머리 모양 만들어준 다음에
남은 머리 안 보이게 숨겨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머리 조금씩 콕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서 머리가 올라오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네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묶어볼게요. 머리 끈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머리 반으로 나눠준 상태에서 머리 끈으로 이제 모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때 머리 너무 짱짱하지 않게 느슨하게 묶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머리 넣어서 모양 만들 거라서 느슨하게 묶어주셔야 되고요. 남은 머리 한쪽으로 가져와서 위에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위에서 손가락 끼운 상태에서 밑에 머리 그대로 잡아서 위로 빼주시면 돼요. 완전히 느슨하지 않게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위에서 손가락 끼운 상태에서 살짝 접는다는 느낌으로 머리 빼주시면 되는데 이때 약간 빼준 번을 살짝 잡으면서 빼주시면 좀 깔끔하게 모양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위치에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위에서 손가락 끼운 상태에서 밑에 머리 살짝 접는다는 느낌으로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반 접는다는 느낌으로 넣어서 빼주시는데 이때 머리가 길다면 저처럼 끝을 쏙 빼주시면 되고요. 이제 남은 머리는 가운데로 가져와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그대로 잡아주세요. 잡아주셔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온 번을 살짝 잡으면서 끝을 쏙 빼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머리 길이에 따라서 완전히 빼주셔도 돼요. 남은 머리는 이때 전체 모아서 머리끈 사이에 위에서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위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면 모양이 좀 매끄럽게 나오죠. 그래서 위에 부분은 머리 조금씩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빼주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첫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머리 반으로 느슨하게 묶은 상태고요. 묶은 머리 반으로 나눠서 그 사이로 밑에 머리 위로 끼워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손가락 끼워서 위에서 머리 살짝 빼주시면 돼요. 너무 작게 빼주시면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남은 머리는 모아서 머리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머리 길이에 따라서 세 번 묶으셔도 되고요. 네 번 묶으셔도 돼요. 저는 두 번 정도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위에서 손가락 끼워서 그대로 머리 빼서 위로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위로 집게핀 살짝 빼서 이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위에서 손가락으로 머리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위로 빼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고무줄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이제 머리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고무줄이 아주 입에 아주 배었네요. 그래서 머리 조금씩 벌려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는 머리 하나로 묶은 상태고요. 위에 가운데 공간 만들어 줄게요. 손가락 두 개 끼워서 밑에 남은 머리 반 나눠 줄게요. 한쪽만 그대로 올려서 손가락에 끼워서 그대로 머리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빼준 머리는 이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밑으로 빼줄게요. 여기까지 뭐 어렵진 않죠? 그런 다음에 밑에 남은 머리도 잡아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위에서 손가락 끼워서 밑에서 머리 잡아서 빼주시면 되는데 살짝 접는다는 느낌으로 접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번의 크기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나무 머리는 하나로 모아서 가운데 고무줄 살짝 들어 올려서 손가락 끼워준 상태에서 머리 잡아주실 때 비틀어 주셔야 돼요. 꼭 비틀어서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비틀어 주셔야지 모양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와요. 남은 머리도 안쪽으로 넣어서 빼주셔도 되고 아니면 고데기 말아주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두셔도 돼요. 머리 그대로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서 세 번째 머리도 저보다 쉽고 예쁘게 한번 묶어보세요.